빠방하이,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른 시절까지 함께하고 있는 짱구, 주택 장기대출, 마트 타임세일, 유치원 생활 등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니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하지만 짱구 엄마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공원 대비라든가 유치원 면접 문화라든가 알고 보면 생소한 문화가 정말 많습니다. 미리 하나만 살펴볼까요? 바로 이 손수건. 짱구 보면 손수건이 정말 많이 나오죠. 일본 사람들에게 손수건은 생활 필수품인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독특한 문화들이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속 특이한 일본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짱구네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이 단독주택. 마당 딸린 2층 집이라 베리베리 부럽네요. 일본에서 이런 저층 단독주택은 흔한 주거 형태입니다. 지진이 많은 환경 때문인데요. 고층보다는 저층 주택이 무너질 위험이 적기 때문이죠. 또한 주택이 무너져도 땅값을 보전할 수 있어 선호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단독주택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의 로망이죠. 버블 경제 시대 때 돈이 넘쳐났던 일본은 선호도가 높은 단독주택을 대량 보급하는데요. 이 시기 일본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심지에 계획 없이 집을 마구 지어대다 보니 닭장 수준의 밀집도를 자랑하죠. 또한 집이 보이는 것처럼 넓지는 않은데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듯 짱구네 집도 실평수 26평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짱구네는 침대 살 돈이 없는 걸까요? 왜 맨날 이불에서 잘까요? 이건 집이 좁다 보니 생긴 문화인데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침대보다는 간단히 말아서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불을 선호한다고 하죠. 짱구방은 물론 진구방, 아래방에도 침대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아들이 벽장, 짱구랑 도라에몽에서 많이 보셨죠? 정식 명칭은 오시이레, 일본 주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른이 들어갈 정도로 깊어서 이불 포함 온갖 잡동사니를 다 넣을 수 있다고 하죠. 다만 워낙 깊다 보니 물건을 짱박아 놓으면 꺼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짱구 엄마처럼 벽장 터지게 넣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짱구에 나왔던 것처럼 정리 서비스도 인기란 사실. 일본만의 색다른 공간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코노마, 일종의 전시 공간인데요. 방바닥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서 움푹 패인 게 특징이죠. 도코노마는 각 가정의 상징으로 족자와 고급 화분 혹은 장식품을 전시해 부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집에서 신성시되는 곳이라 걸터 앉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짱구네 집은 여기에 색즉시공 족자를 걸어놨죠.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 주거 문화랑은 완전 다르네요. 일본에서 단독주택 비율은 무려 60%에 육박하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 비율이 5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충 체감되시죠? 이런 단독주택은 일본의 독특한 겨울나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재는 목재, 그리고 바닥은 다다미로 이루어진 일본 주택. 단열도 잘 안 되다 보니 집 밖보다 안이 더 춥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겨울은 늘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일본. 겨울은 추운 게 당연하니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겨울에 꼭 반바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워낙 덥고 습하기 때문에 주택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데 중점을 맞춰서 설계됐습니다. 겨울도 짧은 데다가 추워봤자 최저 온도가 5도? 우리나라처럼 극한의 추위는 아니다 보니 견뎌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추위는 대부분 난방기구로 땜빵을 하죠. 그중 가장 유명한 난방기구는 코타츠, 겉에는 이불이, 안쪽엔 전기히터가 달려있는 탁자인데요. 짱구가 맨날 들어가서 초코비 먹고 자는 것 보면 어떨까 궁금했죠. 짱구처럼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르는 코타츠 물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상 위험 때문에 온도가 높지는 않아서 그렇게 따뜻하진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도 춥다? 그러면 목욕을 하면 됩니다. 일본은 온천 발달의 영향으로 목욕이 일상과도 같은데요. 여기에도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욕조에 받은 물은 더러워지기 전까지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 온 가족 차례차례 쓰던 물을 그대로 사용하죠. 보통 3일은 재활용한다고. 와우! 일본은 수도비 가 우리나라의 두 배인데다가 온 가족이 매일 목욕하기 때문에 아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신 목욕하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네요. 뭐 미니 온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이렇게 추운 겨울 때문에 일본은 전골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온 가족이 코타츠에 둘러앉아 전골을 해먹는 게 일반적이죠. 옛 일본 가정에는 지금의 코타츠 대신 화덕이 방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거기에 냄비를 올리고 조리해서 먹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전골은 나베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냄비, 즉 냄비에 끓여 먹는다는 뜻이죠. 짱구에도 전골은 단골 손님입니다. 짱구 먹스타그램 잠깐 보실까요?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자주 해먹다 보니 별의별 전골이 다 있습니다. 버섯 전골, 굴 전골, 토마토 전골, 귤 전골까지.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나 스키야끼. 스키야끼는 소고기 전골인데요. 뜨거운 국물에 익혀 계란에 푹 찍어 먹는데 맛이 일품이죠. 옛 일본은 불교 문화라 소고기를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는데요. 대신 전골에 소고기를 조연으로 등장시키면서 육식에 대한 저항감을 줄였다고 하죠. 이런 문화로 육식 대신 생선, 그리고 콩 중심의 식생활이 발전했는데요. 뭐? 생선구이나 스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부, 유부, 미소 등의 콩 기반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짱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낫또,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한 음식인데요. 날계란, 잘게 썬 파, 고추냉이 등을 넣고 돌돌돌 말아먹죠. 이게 짱구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인 것은 물론 가격적인 가격, 무려 두 팩에 1,000원 정도라고 하죠. 이외에도 재밌는 식문화가 많은데요. 기회되면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짱구를 보다 보면 오는 특이점, 요정 남자가 왜 이렇게 많아? TV는 비교적 검열이 심하니 그나마 등장이 적은 편인데요. 만화책과 영화에서는 거의 매화 등장하죠. 1기에 그레그레마왕, 2기에 셀리, 4기에 마카와 조마, 5기에 구슬중 미녀 삼총사, 14기에 까메오로 등장한 원작 캐릭터 수잔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고기로 내 아저씨, 그리고 대망의 짱구 아빠가 여장하는 장면까지. 와우! 요정 남자 코드의 캐릭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흔히 오카마라고 불리는데 여장남자 혹은 행동이 여성화된 사람을 이르는 속어이죠. 짱구에는 오카마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정말 일본에는 저런 오카마들이 넘쳐나는 걸까요? 짱구는 패러디도 많이 하고 나름 트렌디한 개그 만화입니다. 도라에몽 패러디, 코난 패러디, 최근엔 사랑의 불시착 패러디까지. 인기가 있는 소재들은 개그에 적극 활용하고 있죠. 오카마도 그런 소재 활용의 일환인데요. 당시 지상파에서 인기가 좋았던 오카마 개그를 받아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가부키 문화도 있고 코스프레 문화 도 발달돼 있어서 이런 문화에 비교적 개방적인데요. 오카마도 많은 메이저 애니에 등장하는 보편적 개그 소재이죠. 짱구뿐만 아니라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다만 짱구는 오카마 캐릭터를 만들 때 영혼을 갈아넣는 수준이라는 것. 일부 캐릭터들은 아직까지 패러디될 정도로 인기 폭발이니 계속 등장시키는 거죠. 엄청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개그 코드 중 하나를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짱구를 보다 보면 오는 특이점 두 번째, 대체 저 구슬 뺑뺑이는 뭐지? 무려 극장판 2기부터 등장한 이 뺑뺑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재밌게 생겨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가라폰이라고 불리는 추첨기인데요. 아라이식 회전 추첨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모자가게 사장인 아라이가 이 추첨기를 사용하면서 유래됐습니다. 팔각형의 추첨기를 돌리고 색깔에 해당하는 구슬이 나오면 상품을 타가는 방식인데요. 아직까지 마트나 상가에서 경품 추첨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일본인들이 워낙 뽑기에 열광적이다 보니 마케팅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일본은 뽑기의 민족입니다. 덕질 좀 해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요. 피규어 뽑기는 기본이고 앨범 뽑기 등 별의별 뽑기가 다 있죠. 어렸을 때,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문구점 앞에서 하던 이 캡슐 뽑기. 일본에는 이 뽑기 기계만 500개가 넘는 전문점이 있고요.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던 인형 뽑기. 그 원조 역시 일본입니다. 딱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요. 이런 뽑기들의 매운맛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파치 싱코, 핀볼과 슬롯머신을 합쳐놓은 듯한 게임으로 동전 대신 구슬이 나온다고 보면 되죠. 게임으로 딴 구슬을 통조림, 과자 등의 경품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소소한 경우이고요. TBM, 금조각까지 경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아직 합법이긴 하지만 사행성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냐면 일본 내 게임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인데요. 재밌는 점은 한국계 경영자가 50%, 밝혀진 바는 없지만 가라폰도 조선시대에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보니 참 멀게 느껴지는 짱구는 못말려. 아직 닮지 못한 독특한 문화가 정말 많은데요. 다음에 기회되면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미소의 세상에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리사.